기록할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재성 의원을 연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정당입니다. 아, 공천에서 탈락하고 또 경선에서 지고 또 컷오프 당하고 이래도 이렇게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서로 보듬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서로 밀고 끌면서 이렇게 가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글의 법칙과 강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편향된 법칙 속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층 상승은 막혀버렸고 신분 이동은 막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직도 특권으로 내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 때문에 우리의 경제정책은 특권경제로 그리고 서민경제는 파탄나는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에서 강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한민국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끌고 또 부둥켜 안고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의 소중함을 아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께서 12년 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불출마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으십니다. 또 불출마해서 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또 더불어민주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집권여당 새누리당은요, 공천 못 받으면 바로 등 돌리고 자기하고 손 잡았던 사람한테 총구 들이대는 정당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하려고 악쓰고 바둥바둥 하다가 또 배신하고 또 맞싸움질하고 그런 정당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시죠? 정당이 그렇고 정치가 그래야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 믿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가자고 손 내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더컷 유세단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고 보기 좋은 모습에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평내 동민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아껴주시고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2004년 제가 첫 국회의원이 됐을 때 만 38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치적 첫걸음을 떼게 해주시고 한 번도 낙선시키지 않고 3선 국회의원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량의 정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키워주신 최재성이 있었습니다. 때론 대변인으로, 때론 사무총장으로, 또 첫 총무본부장으로 야당 정치개혁의 앞자리에 있었고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종천입니다. 여러분들과 골목골목 길목길목 다니면서 막걸리잔 나누고 애환 함께 나누고 때론 격려받고 때론 질척받았던 12년의 세월, 그리고 못다 이룬 남양주 발전의 꿈, 정치 혁신의 꿈, 조응천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조응천 후보는 지금 출마한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중에 단 하나 조응천만 가지고 있는 흔적과 경력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서 썼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러서 중책을 맡긴 사람입니다. 권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것인데 김대중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조응천의 능력을 보고 조응천을 불러서 중책을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 중에 단 하나 능력 있는 사람 조응천이기 때문에 4명의 대통령이 불러쓴 사람 조응천을 남양주 대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조응천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조응천은 그 유명한 인권법을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면서도 검찰개혁에 손을 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법을 성안했던 사람 조응천입니다. 그냥 일만 했습니다. 민주정부 두 정부는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국민을 무섭게 알았기 때문에 공직자 조응천은 그렇게 그냥 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렀습니다. 권력을 사유하는 영프라인과 맞서 싸우다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싸우다 또 쫓겨난 사람 조응천입니다. 그런 조응천입니다. 불의한 정권에는 맞섰던 조응천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으로 권력으로만 갔던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두 정부 동안은 열심히 일했고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맞서 싸웠던 조응천이기 때문에 남양주 대표 일꾼으로 만들어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맨 선두에 조응천 서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은 국정원으로, 어느 대통령은 법무부로, 어느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로, 어느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불러서 조응천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남양주 시민들께 조응천이 바칠 때가 된 것입니다. 조응천과 함께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응천과 함께 정권교체 맨 선두에 조응천이 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8년의 세월, 우리는 잃어버린 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도 있고 문재인 후보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당 좋아하는 사람 있고 여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또 새누리당 찍더라도 이번엔 야당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더라도 찍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찍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야당이 부족해도 야당을 키워주십시오. 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다른 건 다 빼고 경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청년 실업률 12.5% 돌파하고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250조 늘었습니다. 1200조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전세값 못 잡으니까 치솟는 전세값에 그 전세값 잡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대출 규제 풀어서 전세값 오른 돈이면 집사라고 그렇게 내몰았던 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돌파한 거 아닙니까? 장사 안 되고 국민들이 지갑 받고 대기업 부자들 세금 감면해줘서 세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담뱃세 인상해서 30조 부자 감세해서 곡간 커달란 거 이건희가 담배 피나 여러분이 담배 피나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역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뱃세 2천원 인상해서 1년에 6조씩 서민들 주머니 털고 딱지 떼고 벌금 많이 물리고 그래서 부자 감세한 곡간 채워서 양극화 심화시키고 내수 중단시키고 그렇게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 3년의 경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박근혜를 찍었던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헌법적 권리를 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3년의 실적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이라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잘못하면 또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 잘못하면 그때 또 거꾸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에게 경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헌법적 권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적 권리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경고할 권리도 있고 다수당을
잘 만들어줄 권리도 있지만 다수당이 잘못하면 회초리 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입니다. 조응천! 조응천! 조응천이라는 사람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4명의 대통령이 불렀던 국회의원 후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부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들여봤던 사람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했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했던 사람 조응천입니다.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와 해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남북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것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응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조응천, 하지만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했던 조응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에 맞서서 싸우다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다가 쫓겨난 조응천, 박근혜 정부가 조응천을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 발부했지만 먼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조응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에서 내려온 조응천, 그냥 변호사하고 잘나가는 변호사에서 1년에 몇십억씩 돈 벌면 되는 조응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식당 차렸습니까? 왜 식당 차려서 서빙하고 주차관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까? 권력의 중심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해서 그 권력의 생기를 아는 조응천이었지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서 나는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못사람과 못가장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조응천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만들어줘도, 국회의원이라는 위임된 권력을 여러분들이 줘도 조응천이라는 사람 서민 짓누르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남양주 시민 바로 옆에 있을 조응천이기 때문에, 서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최중심부에 있었어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던 조응천이기 때문에 조응천을 남양주 신분을 끌어 써도 된다,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중심의 수출 경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특권 경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을 늘려주고 비정규직을 청산하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지출을 늘리고 구매력을 늘려서 다시 그렇게 구매하고 지출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서 이것이 다시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는 그냥 퍼붓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지출, 과다한 지출을 막아내고 그 대신 소비력을 늘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서 대한민국의 갈등 비용과 대한민국의 비안전적 요소에 따른 그런 소모되는 비용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 그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얘기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시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시장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 여러분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고 복지를 확충하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60% 70% 1%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고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조세제도로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번 기업들을 합법적 수단으로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소득 재분배 역할이라는 국가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여러분들이 조세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그로 인한 복지 확대,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 그래서 다시 기업이 돈 벌고 이런 선순환 경제구도 만들어서, 정치가 별겁니까? 국민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자식 교육하는데 걱정 없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해소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 대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적 경제구도를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한복판에 있는 다른 선진국처럼 소위 낙수효과라는 고전적 경제이론을 철폐하고 물그릇에 마냥 대기업에 물 줘서 그 물그릇이 넘쳐나면 밑에까지 촉촉하게 적셔져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대마불사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낙수효과를 이제는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포용적 성장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종천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민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응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불러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그 맨선두에 이 사람 종천을 세워주고 민주정부 2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거 감옥 가고 사형받고 쫓겨다녔던 이 두 대통령 이 두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어도 보수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민주정부 이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종천이라는 사람,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했던 종천, 네 명의 대통령이 불러 쓴 사람 종천, 정권 교체하고 민주정부 3기가 뜨면 종천이 가장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경험과 자산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종천 선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천! 종천! 저 최재성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12년 생활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잠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온몸을 사르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3기가 뜨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민주정부 3기 만들기 위해서 그때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나란주 시민 여러분, 평내 동민 여러분, 1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종천입니다. 더 큰 정치에 도전하고 더 큰 헌신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종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et's go.